사업자 내주시는 거죠, 그게? 그게 다 허가권까지 내드리고 사업자는 네네. 또 법인 서류 챙겨서 세무서 가서 내야죠. 아, 저희가 직접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거 삼자가 못 내요. 아,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그 전에 문의했던 거, 이제 그 법인이 요번에 나왔거든요. 네. 금요일 날인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 제가 한 수요일쯤 찾아뵈려고 하는데, 법인이 다 나왔어요? 서류는 다 됐어요? 그러니까 서류가 정확하게 지금 제가 그 대표님 그냥 알려주신 대로는 준비했는데, 네. 그 문자료 받은 사항이 법인이랑 개인을 잘 몰라가지고, 예. 정확히 어떤 게 필요한지 저한테 문자 하나 주시고 가격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때 주선을 구입하시는 거였어요? 네네, 이제 구입하려고.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가격은 동일해요. 그 사업자 내주시는 거죠, 그게? 그게 다 허가권까지 내드리고 사업자는 네네. 또 법인 서류 챙겨서 세무서 가서 내야죠. 아, 저희가 직접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거 삼자가 못 내요. 사업자 낼때 서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이 서류를 구비를 해서 인허가 신청하고 허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네네. 허가권도 연락이 와요. 허가 떨어졌으니까 찾으러 오세요라고 네네. 법인으로 연락이 가요. 네네네. 그때 사업자를 만들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챙겨가는 거예요. 아, 그때 다요? 챙겨서 시청에서 허가권을 받고 네네. 세무서 가서 사업자 만들면서 종목 넣으면 되죠. 그럼 두 번, 세번안 가죠. 그럼 대표님, 저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죠? 구비 서류 저희가 요청한 거 그것만 다 준비해 오시면 돼요. 그거 저한테 그러면은 그 문자 한 번만 더 주시겠어요? 구비 서류 전체적으로?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에 몇분 등재되어 계세요? 지금 대표이사 하나요. 아, 1인이에요? 예, 감사랑. 그러니까 감사까지 해야 돼. 감사까지 서류를 챙겨야 돼요. 아, 감사도 있어야 돼요? 예, 거기 보시면 네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좀 보내주십시오. 예. 일단 그 제가 그 서류 서류, 되는 대로 한번 네네. 다시 통화를 하시자고요. 네네, 서류 다 되면 이게 맞습니까라고 제가 예, 사진 한번 법인 띄워드릴게요. 사무실은 안산이에요? 네네, 안산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